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어, 지민아 안녕. 오늘 일찍 왔네. 어, 나 신발 샀다. 이거 봐라. 이거 아디도스 거야. 너 알지? 아디도스? 아디도스면 비싼 브랜드 아니야? 뭐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신발 하나 새로 사준다고? 어때? 완전 부럽지?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이 신발 신고 다니는 것 같던데? 다솔이 너는 없어? 나... 아니야, 나도 엄마 아빠 사준다 그랬어. 아, 그래? 어, 너는 어떤 디자인 살지 완전 궁금하다. 그럼 내일 신고 와. 알겠어. 좀 있으면 우리 다솔이 올 때가 됐는데. 어디? 엄마. 다솔아. 재밌었어, 유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아디도스 신발 사왔죠. 아디도스 신발? 그렇게 비싼 걸? 아니, 사줘. 그런 게 왜 필요해? 신발 신고 다니면 되지. 지금도 많잖아.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야. 아유, 다솔아. 그리고 너 키도 금방 클 거고 발도 클 거라서 지금 그 아디도스 신발 사봤자 얼마 신지도 못해. 아, 사줘. 신발 사줘. 무조건 떼쓰네. 안 돼. 절대 안 돼. 됐어, 엄마랑 말 안 통해. 아니, 제가? 아휴, 참. 말 잘 듣던 다솔이가 갑자기 왜 저러나 몰라. 여보, 얘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 아, 여보. 벌써 다 된 거야? 여보, 일로 와. 우와. 밥. 여보, 밥 차렸다며. 아무것도 좀만 없는데? 기다려봐. 거의 다 있어. 아, 그래? 갖고 올게. 뭘까 오늘의 메뉴는? 어, 준호야, 너 들고 있는 거 뭐야? 아, 이거 새로운 건데 내가 보여줄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뭐야? 이거하고 좀 많나? 아, 우리 준호가 화학에 관심이 많구나. 내가 이거 샀어, 세트. 우리 준호 나중에 화학자가 꿈인가? 에, 화학자는 아니고 신기한 거 만들 거야. 기대해. 알았어.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도 소개해줘. 밥이나 먹어야지. 진호야, 아빠가 진호를 위해서 피자를 만들었어. 피자? 무슨 피자? 슈프림 피자 만들었어, 아빠가. 우와, 오늘 메뉴 피자? 피자구나. 여보는 채소 볶음. 뭔가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 뭐냐? 아니, 여보, 채소 좋아하잖아. 맞지? 엄마 맛있겠다. 좋아하지. 아니, 근데 다솔이는 왜 안 내려오지? 다솔아 내려와. 아유, 정말. 내가 올라가 볼게. 다솔이 좀 데리고 와, 여보. 다솔이 뭐 하길래 안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다솔아. 뭐야? 문이 잠겨 있잖아. 다솔아. 저 입맛 없어서 밥 안 먹을래요. 입맛이 없다고? 아, 배고플 텐데. 다솔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괜찮아요. 생각 없어요. 그래, 알았다. 너 이따가 배고프다 그러면 밥 없어. 이상하다. 왜 배가 안 고프지? 다솔이 입맛 없대. 안 먹겠대. 문도 잠가놨어. 뭐 하는 일 있나? 누나 사춘기 같아. 사춘기? 사춘기 벌써 왔나? 그런가? 그러면 내가 누나 것까지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아유, 준호야, 뭐 그래. 잘 먹겠습니다. 다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 천천히 먹어. 이것도 먹어야지. 누나 것까지 다 먹어야지. 아, 진짜 웃기다. 짱 재밌다. 그러니까. 다솔이네? 아, 물 마시러 나왔구나. 다솔아, 너 배 안 고파? 다솔아. 어? 쟤 이제 대답도 안 하네?
다솔이가 왜 그러지? 아유 정말 아까부터 아디도스 신발을 사달라고 하지를 않나. 대답도 안 하고 짜증만 내고 문도 잠가놓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가서 얘기해 볼게 누나한테. 아 그래 준호야, 아무래도 엄마랑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얘기해 볼게. 누나 누나 누나. 아 뭐? 왜? 짜증내. 아 빨리 나가. 누나 사춘기야? 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나가 진짜. 왜 짜증내? 신경 끄고 나가라고 했다. 알았어. 미안해. 짜증나 진짜. 오늘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여보 진짜 다솔이 사춘기인가? 다솔이 전에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 준호야 아, 얘기 진아야. 좀 해봤어? 누나가 나한테 짜증내. 너한테도? 준호가? 아니 내가 들어갔어. 들어갔지 갑자기 나가래. 아휴 얘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다솔아. 다솔아. 얘 너 어디가? 다솔아. 다솔아 어디가? 아휴 짜증까지 내네. 아니 이 밤에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하 정말 점점 화난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디 한번 혼쭐을 내줘야지. 아휴 정말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다솔이는. 아, 다솔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아 그러게. 아 정말 시위하는 건가. 아 진호야 늦었으니까 너는 얼른 올라가 자. 네. 잘 자요. 그래. 잘 자 진호. 다솔아! 얘 다솔아 엄마랑 얘기 좀 해. 너 지금이 몇 시야? 어? 엄마한테 말도 제대로 안 해놓고 어디 간다고! 아,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해. 엄마니까 상관을 하지! 아 저는 피곤하니까 올라갈래요. 다솔이! 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엄마한테 그 무슨 말버릇이야 다솔이. 아빠는 그만 좀 해요 진짜. 얘 뭐? 다솔아! 아 정말 제가 요즘 들어 진짜 왜 그럴까. 진짜 사춘기인가봐. 너무 속상해 여보. 아 여보 걱정하지마. 다솔이 괜찮아질거야. 아 진짜 괜찮아질까? 괜찮아질거야 여보. 너무 그런 척 하지마. 저런 적이 진짜 없었는데. 아휴 정말. 아니 맨날 엄마는 내 말도 안 들어주면서 맨날 엄마 말만 잘 들어간다니까. 짜증나. 아빠도 똑같아. 아빠도 맨날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엄마 뭐라 할 때 그 옆에서 거는다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안 그래? 맞아.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짜증나. 아 배고프다. 어? 이건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잖아. 와 뭐지? 어? 이건 내가 갖고 싶어했던 아디도스 신발? 편지? 사랑하는 딸 다솔이에게. 다솔아, 갖고 싶어했던 아디도스 신발 샀으니까 신어봐.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다솔이 마음도 몰라주고 뭐라고만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툰 부분이 많지만 다솔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 알지? 밥 맛있게 먹고 이따 보자. 엄마... 내가 엄마한테 왜 괜히 짜증을 내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다솔이는 일어났으려나? 그럴게. 들어가자. 다솔아. 다솔이! 엄마, 다솔아. 엄마, 아이고, 다솔아. 왜 울어? 내가 짜증내서 죄송해요. 나 엄마 마음 이해 못했는데 죄송해요. 아유 다솔아 엄마도 다솔이 입장 이해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소리만 지르고 그랬지. 엄마도 아빠도 제가 짜증내서 죄송해요. 준호야 미안해. 그럼 누나 이제 괜찮은 거야? 미안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 다솔아. 짜잔 우리가 아이스크림도 사왔어. 아이스크림. 응.
아빠는 다솔이가 좋아하는 젤리 사왔어. 오, 언제 샀대? 아까 몰래 챙겼지. 윤나. 고마워요. 응?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샀어. 왜? 아니야. 원래 어. 같이 밥 먹어요. 아, 그래. 밥 먹자. 어, 나 순간 야, 다솔이가 무서웠어. 준호한테 화낼 것 같았어. 저 눈빛이 불량 다솔이. 친구가 신발을 샀다고 자랑해서 나도 엄마에게 무작정 사달라고 떼를 썼다. 엄마에게 말도 무시하고 짜증만 냈다.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됐다.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짜증도 내지 않고 잘해줄 것이다. 가을 남자 멘트 한번 하시죠. 사뿐 사뿐 오늘도 거리를 걷는다. 날이 좋아서. 뭐야 이게 끝이야? 아 뭐야. 아, 좀 있으면 우리 다솔이 들어오겠네. 유치원에서는 잘 보내고 있어. 엄마, 다시 할게. 엄마. 미안. 다솔아. 다솔아. 예, 다솔아. 엄마랑 얘기 좀 해. 하세요. 무슨 소리 어떻게 와, 뭐야. 아니, 아니, 와, 와 대박이었어. 와, 아니, 와. 순간 진짜. 어 뭐지? 와 뭐야. 맨 처음에는 마이크를 껐나 이랬는데. 와 너 왕년에 너 사춘기 아니에요, 제대로 겪었구나. 아니에요.